오늘 그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토 금속하고 할로겐족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챕터 3은 다 끝나거든요. 요 뒤에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들의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들어서 이해가 가는 사람들은 복습이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놓친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정리를 해보자면, 요게 지금 이제 알칼리 금속, 즉, 주기율표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금속들이에요. 어떤 금속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리튬, 그 다음에,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프랑슘 해서 맨 위에 있는 자리 거는 비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얘는 공통점은 그렇지. 비금속이라서 얘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 다만 공통점이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들의 여기 여러 가지 그뭐 물리적인 특성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이터 보고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리튬, 소듐, 포타슘으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의 경향이 어떻고 있어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인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즉, 전자 떨어지기 좋아지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전자를 떼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일종의 녹는 점, 끓는 점으로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데 지난 시간에 이 시간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거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의 척도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격자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아니고 그 원소 자체에서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뭐 전자가 떨어진다.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은 이 소듐에 있는 최외곽의 전자를 얼만큼 떼어내기 쉬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인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또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세 번째 물리량이 뭐냐면 밀도죠. 밀도는 어때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뭐, 증가 감소,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포타슘까지는 지금 밀도가 1보다, 예, 작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전부 다물 위에 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이렇게 기체 막 발생하고 그러잖아. 그죠? 기체 발생하는 거 포집하잖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 경향이 어때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또 역시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정의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떼기 쉬운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했고, 여기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해 보면 원자 반지름 증가할 거고,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왜? 껍질이 최외곽에 있는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할로겐하고의 반응을 보자.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저렇게 M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거는 알칼리 금속을 리튬이나 뭐 소듐이나 뭐 포타슘이나 이런 애들을 대표해서 나타내는데 얘가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고? 할로겐 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맨 끝에서 바로 앞에 17쪽에 있는 애들이죠. 7A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누가 있을까? 요 할로겐 쪽에 해당되는 거. 플로르나 염소나 뭐 브롬, 요드 이런 애들. 그죠? 얘네들은 최외곽에 전자가 몇개 있는 애들이에요? 7개 있는 애들이에요. 전자가 7개 있는 애들. 얘네 최외곽에 전자가 몇개 있는 애들이에요? 1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응을 해서 어떤 형태가 되기 좋다는 거야? M X 형태가 되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 배웠었죠. 그러면 여기는 할로겐이 분자로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X가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처리를 앞에 계수 2를 적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M도 두 개가 됐지?
그래서 이 앞에다가도 역시 2를 적어줘야지 개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은 두 개가 있어야 되면은 X는 한 분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MX라는 형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결합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결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내줘서 전부 다 플러스 1가의 전하를 띄기 좋아하는 애들이고 요거는 바깥에 전자 7개 있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저렇게 할로겐하고 반응을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알칼리 금속은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자체가 대단히 반응성이 큰 애들이야. 산소도 반응성이 큰 애예요. 그래서 리튬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데 이 반응식 하나만 또 써보면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L, I 어떤 형태가 되죠? L, I L, I는 바깥에 전자를 하나 주는 애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애죠. 얘는 여섯 번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전자를 두 개 받으려고 하는 애죠. 그래서 얘가 몇 개 있어야지 곱해서 더해서 제로가 돼.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산소가 이쪽에 두 개가 있어버렸어. 여긴 산소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여기다 2를 써야 되겠죠? 예, 여기다가 2를 써버리는 바람에 얘는 맞았는데 리튬이 몇 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개수 4를 쓰면은 화학 반응식도 완결이 돼요. 그래서 요 리튬 같은 경우, 즉 그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화물을 잘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리튬은 아주 검은색 그 금속을 색깔을 띠고 있고요. 소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은백색 그런 광택이 나요. 왜냐하면 얘네들 다 금속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실 가서 정말로 소듐 꺼내보고 리튬 꺼내보면 반짝반짝한 그 광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실험하면서 꺼냈다는 어떤 하기 때문에 얘가 이미 광택을 잃었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버렸다면 산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순수한 광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칼로 싹 잘라가지고 고 잘라낸 순간만 진짜로 안에 반짝반짝하는 금속의 광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공기 이렇게 방치시키면 또다시 코팅이 되는 거야. 이게 산소로 산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산화하는 반응식 전기화학 같은 거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해요. 얘는 포타슘이 지금 이미 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타슘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초과산화 이 물을 만들고 있는 그죠? 그냥 과산화물도 아니고 초과산화물이야. 산소가 아주 아주 과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드물게도 산소의 그 하전량 산화수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하는 거 배웠죠? 기억나요? 예를 들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리튬 하나는 몇 가가 돼야 돼? 플러스 1가가 되죠. 그런 식으로 산화수를 계산했었단 말이야.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도 되고 금속을 만나면 마이너스 1도 되고 기억나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과산화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된다고 계산했죠? 마이너스 1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 근데 얘는 초과산화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칼슘은 플러스 1인데 포타슘은 어떻게 해야지 제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에요. 초과산화물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물게 저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학에서 초과산화물 이렇게 막 계산하고 하는 게 흔치는 않아요. 하나의 샘플로 여기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물하고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요 물하고의 반응식을 한번 보면 이 초과산화물이 물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그냥 포타슘이나 소듐 자체가 물하고도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식이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반응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듐하고 포타슘 얘네들의 반응식 뭐하고 반응을 하냐면 물하고 한번 반응을 시켜보자. 물 위에서 떠서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샬레에다가 물 살짝 받아놓고 그 포타슘이나 아니면 소듐 살짝 놓으면은 이게 위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A
H2O.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생성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돼요. 강한 알칼리성. 그래서 그렇죠. Na 수산화 소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체가 나와. 근데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네,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험을 했으면 실험을 한다면 수소 기체를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왜? 기체를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허연색 막 이렇게 그 막 수증기 같은 애들이 막 보글보글 뭐가 나오면 나는 수소를 봤어요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열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그 처음에 수증기가 나왔다가 올라오다 수증기 상태로 기체 상태로 올라오다가 다시 응결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액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액화되어 있는 상황만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게 분자가 작아서 우리가 기체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개수가 맞나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개수를 한번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맞는데요? 그죠? Na 하나 있고 O 하나 있고 H가 안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H 홀 수 있는 애를 짝수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적어줄까? 그러고 나면은 산소가 두 개가 되고 그러면 어디다 여기다 2, 2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개수는 다 맞추고 KOH하고 H2가 되는데 둘 중에 자 이제 개수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클까? 훨씬 반응성이 커요 얘가. 그래서 이거 실험실에서 이거 이제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글로만 보면은 그 현상을 잘 모르잖아요. 똑같이 알칼리성이고 그냥 반응성이 좀 큰가 보다. 이 정도죠. 근데 얘는 이때 발생하는 수소가 이때 나오는 또 열 때문에 지가 연소돼가지고 그냥 막 불붙어 버려. 타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연소되니까 또 뭐가 되겠어? 이제 뭐 물분자가 되든지 뭐 수증기가 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연소돼서. 그죠? 그래서 이게 반응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실험할 때 또 되게 위험해. 그래서 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나 뭐 일반학 실험할 때 이걸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름종이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화재가 나는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우리 실험할 때도 그래서 조심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질문이에요. 예, 칼륨. 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소듐.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소듐, 포타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바뀌고 있는 명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트륨, 칼륨. 예, 이렇게 읽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꾸 영어명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에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명명법으로 본다면 소듐이나 포타슘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역시 이제 산소하고 반응을 하고 산소 산화물 형태에서 물하고 반응했을 때 역시 또 이제 염기성의 물질이라든지 이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식이 된다. 요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생성물이 나와요. 그죠? 생성물을 외우라거나 또 따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산소하고의 반응성이 대단히 크구나 하는 거를 하나 현상으로 알아두면 돼. 그다음 자 역시 물하고의 반응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아까 우리 알칼리 금속을 전부 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소듐이죠. 격렬하게 반응한다. 매우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소 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반응하느라고 나오는 그 열 때문에 수소 기체를 그냥 연소시켜 버려요. 수소 기체가 어떤 특징이 있죠? 터져요. 수소 기체가 그 터진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산소는 조연성, 도와주는 역할. 그죠? 다른 물질이 탈 수 있도록. 근데 수소는 자기가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가연성 기체.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발한다, 자기가 터진다 하는 의미가 바로 지가 지 몸이 스스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들이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화합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때도 이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수용액 속에서 암모니아하고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용매로 사용했을 때, 염기성 물질을 용매로 사용했을 때, 아까는 중성의 물을 용매로 사용해가지고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염기성 물질하고 반응을 했을 때, 각각 이러한 형태의 화학종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이게 뭐 산성 물질하고도 반응을 해가지고,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반응성들에 대한 몇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막 외워서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반응의 종류만 지금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알칼토 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알칼리 금속하고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유사해요. 다만 다른 거가 있다면 반응성만 조금만 비교해 주면 돼. 반응성이 더 셀 것 같아요. 반응성이 더 약할 것 같아요.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알칼리 토 금속이 반응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반응성이 더 적을 것 같아요. 더 작아요. 그죠? 반응성이 크지 않다. 그 외에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광택이 있다든지 산화된다든지 물하고 반응해서 염기성이 된다든지 그런 모든 현상은 다 유사해요. 근데 반응성이 크지 않은 것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몇 개까지 내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플러스 2가가 되는 두 개를 내놓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거의 알칼리 금속과 다 같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옆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해서 최외곽에 전자 두 개 있는 애들만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이야.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역시 할로젠하고의 반응성이 있는데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1:1의 반응을 했었죠.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해? 1:2의 반응이야. 왜 그럴까? 양이온이 네, 이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XMX2 형태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Li2O 형태로 산화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Li2O 형태였는데 얘는 어때요? MO 형태로 갖추고 있죠. 그 산화물 자체가 1:1이죠. 얘는 두 개 주는 애고 얘는 두 개 받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딱 1:1의 결합을 한다. 그래서 예, 결합성에 대한 얘기도 봤고요. 이제 물하고도 반응해도 똑같이 이렇게 쓴 거는 원래는 MO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NaOH라고 쓰고 KOH라고 쓴 것처럼 예를 들면 CA가 H2O하고 반응을 해서 CaOH가 되고 화학 반응식은 안 맞출게요. 화학 종만 써볼게. 그러면 염기성 되고 이거 안 맞는다. 염기성 되고 수소기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얘는 이제 2가 플러스고 요거 자체 하나가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수산화 칼슘의 형태인데 요것을 우리 저기 표현에 의하면 즉 CAE 플러스하고 두 개의 OH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수산화 칼슘으로 뭔가 이렇게 탁 결합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물 안에서 반응하는 거야. 물에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화학종만 쓰는 거야. 근데 저거는 물에서 실제로 있는 그 화학종 형태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쟤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형태로 이게 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소금. NaCl. 우리가 쓸 때 NaCl이라고 쓰죠. 근데 실제로 물에 녹을 때는 어떻게 돼요? Na+Cl- 이온 상태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그런 이온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붙였으면 요거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맞는 형태다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탁 땡기면 이제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화합물. 그랬으니까 할로젠은 어디에 있는 애예요? 저쪽 17쪽에 있는 애죠. 7A쪽에 있는 애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로젠 또는 이제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있는 요거 FCLBRI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금속류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서도 반응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알칼리 금속도 반응성이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알칼리 토 금속도 반응성이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할로젠 독도 반응성이 크다 그러고 그 반응성이 크다는 것이 같은 반응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잘 되는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반응성은
환원이 잘 되는 반응성, 즉 전자를 잘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성이 아니에요. 그냥 반응성의 그 어떤 성질만 비슷하다. 근데 반응성의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염과 광물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자, 이원자 분자가 무슨 뜻이죠? 원자가 두 개씩 있는 거. 예를 들면 할로젠 독은 다 그렇다는 거. 어떻게 써야 돼? F2, Cl2, Br2, I2 그렇게 되는 거. 할로젠 종 말고도 이원자 분자인 애들이 또 있죠. 주기율표에서 H2, O2 이런 것들은 다 할로젠 쪽 외에도 주기율표 내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 아까 했던 거하고 겹치죠. 왜냐하면 이 할로젠 족이 이번에는 금속하고 반응을 하겠대.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할 때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대단히 잘 결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됐고, 그다음에 할로젠화 수소산 같은 경우에는 즉 HX를 우리가 할로젠화 수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예. HF, HCl, HBr, HI 이런 애들이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게 나중에 혹시 유기학을 하든 뭐 화학을 더 전공을 하든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HF, HCl 또 여기 뭐 있어야 되죠? HBr 또 여기 이제 요 정도 HI 하고 수소들이 다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가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줘야 돼? 수소가 있으면 이거 산성이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즉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될까? 산성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산성의 정도가 같으냐 다르냐 그걸 따져보는 거죠. 일단은 달라요. 근데 어디가 더 강산이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러분들 강산 그러면 수소 이온을 잘 내야지 강산이에요. 수소 이온을 덜 내야지 강산이에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이 내려면 분자 안에서의 결합이 강해야 될까? 약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약할 수 있을까? 반지름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이 누가 더 크겠어요? 요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진다면 요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특히나 얘는 무지무지 산성이 적어요. 딱 HF라는 아주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도 또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이 강한 애예요. 얘는. 그래서 수소를 잘안 내려고 해요. 아주 약한 산 쪽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HI가 가장 반경이 크니까 제가 수소를 잘 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강산이에요. 셋 다. 그래서 셋다 강산인데 만약에 더 따진다면 요걸 더 강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이유는 수소가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잘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요오드 쪽으로 갈수록 반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약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HX, 즉 HF, HCl, HBr, HI 얘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일반식으로 HX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 애들의 전부 다 공통점은 수소를 낸다.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또 나와요. 누가 더 강산인가를 따지는 이유. 그죠? 따져야 되는데 누가 더 강산인가 그걸 여러분들 알아내야 돼. 마지막으로 이제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자, 비활성 기체의 특징? 무색무취, 안정하고 그죠? 굉장히 비반응적, 반응성이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금속류에 해당이 된다. 반응성이 적은 게 결국은 할로겐 아니 그 비활성 기체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반응성이 없는 거. 그 이유를 우리가 뭘로 설명했냐면 전자 배치로 설명을 다 했었어요. 전자 배치로 보니까 체외각의 헬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떤 식이었어? 다 채워졌었어요. 그죠? 완전히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반응을 할 여지가 없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활성 기체는 절대로 반응 못해. 그러지는 또 않아.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비활성 기체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종들이 나와요. 그래서 HEF2라든지 F4라든지 F6 이런 식의 생성물들, 화합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보세요. 비활성 기체도 반응을 하긴 하네. 그런데 감히 헬륨이나
네온이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비활성기체가 반응을 한다 해도 이게 지금 제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밑에야. 그죠? 그러면 아무리 비활성기체지만 핵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지고 인력도 좀 약해지면서 누가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얘네들도 화합물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기체의 특징 그러면 뭐 생각해요? 안정하다. 얘네들은 화합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활성기체 중에서 반경이 큰 애들, 그죠? 이게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 걔네들은 저런 화학종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깜짝이야. 예, 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막 날아가는 것 같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챕터 3에 해당되는 거 방법은 똑같아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찍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 내용을 조별로 같이 풀어서 저 문항 자체를 뽑은 거야.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은 거니까 꼭 문제를 직접 다 풀어봐야 돼요.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쉬는 게 아니고 참 습관이 됐어. 예. 자, 이제 새로운 챕터 들어가요. 4장 원자와 공유결합. 3장까지는 조금 이제 막 이제 그래도 좀 워밍업 단계. 이제 4장부터 일반화학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그런 챕터.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테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우리가 이미 다 했었거든. 그래서 빨리 나갔는데 이번 같은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같이 예, 볼 거예요. 자, 4장 원자와 공유결합. 새로울 거 없죠?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제 많이 들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결합에 대한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교재는 없는데 이제 이걸로 서머리하면 딱 좋아.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예, 다시 요약할 때.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크게 이제 이온 결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는 게 바로 공유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결합들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루이스 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체 외곽에 있는 전자쌍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구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루이스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규칙이 바로 옥텟 규칙. 그래서 이 옥텟이라는 게 뭐예요? 옥텟, 8 전자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폴라 모레큘 있고요. 레조넌스 스트럭처. 레조넌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공명 구조예요. 나중에 이 공명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공명에 대한 얘기와 폴라라는 거는 폴라가 뭐예요? 극. 극이죠. 극. 그래서 막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극이 쏠려 있는 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가지고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퍼 이론이라고 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이 구조들이 여러 가지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조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결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 공유 결합이 뭐라고 돼 있어, 저기? 공유 결합. 알아도 읽어, 보여도 읽고.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공유 결합 얘기해 볼까? 예를 들면 수소수소? H2? 그래. 그러니까 H 얘가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애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도 똑같은 전자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퀄 관계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착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만약에 HCl의 형태로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 수소 거죠. 그 다음에 Cl 거는 Cl은 다른 색깔로 해보자. Cl 체외곽에 전자 몇 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일곱 개를 해야 되는데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는 깜짝으로 하자. 일곱. 이거 원래 Cl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했어?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해놓고 사실상 이 공유나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공유나 똑같은 공유 같잖아, 그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공유 이래놓고서는 사실상 전자는 이쪽으로 대단히 많이 쏠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하자 해놓고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얘가 응? 뭐가? 이온 결합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온 결합과 이제 공유 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내가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NaCl은 무슨 결합이에요? 왜 이온 결합이에요?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는 아예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공유 결합은 어떤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얘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끼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했는데 꼭 이온 결합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뭐 되고 싶어 해? 막 전자를 맨날 빼앗기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되고 싶어 해? 거의 양이온은 못 되고 양전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사실은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들끼리 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저렇게 확 주고 확 받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지만 얘는 어찌 됐거나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비금속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비금속과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은 했는데 공유는 그래서 공유하자고 해놓고 사실상 얘가 뭐가 더 커?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너무 커. 전기음성도가 너무 커. 힘이 세. 그래서 사실상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있어서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로 지식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이렇게 답안으로 볼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이온을 쓰는 것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쓴 사람은 이게 벌써 내용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를 답안 그 매기는 사람 알 수가 있어요. 아, 얘는 뭘 이렇게 알고 있구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구나. 아주 여러분들이 볼땐 소소하고 간단한 그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금속 말고 이제 비금속들끼리 결합에 의해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폴라라는 의미를 들어봤죠. 폴라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 폴라 모레큘 이렇게 돼 있었죠. 그 폴라가 이거예요. 극성을 띠고 있는 거야. 요런 애들을 우리가 극성 띠고 있다래.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애들은 한쪽으로 몰려 있지 못하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극성. 또는 이제 비극성 한자를 쓰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분자 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묶인 물질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이것도 분자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이거 분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요 분자식 아니죠? 왜 분자식이 아닐까요? 이온 결합하는 애들은 왜 분자식을 못 써?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붙는 거야. 이 옆에 사실 여기가 Na 붙어 있고 Cl 붙어 있고 또 Na 붙어 있고 또 Cl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다? 네, 최소 약분에서 비율이 1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식. 그 약분에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식들이 또 나와. 식의 종류들이. 이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나왔죠? 이온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염화솔딘 같은 경우. 근데, 녹는 점이 801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크다고 봐야 될까? 작다고 봐야 될까? 큰 거예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녹는 점이 크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죠. 인력이 큰. 얘네들이 정전기적인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 NaCl이. 그쵸? 계속 연결돼서 또 여기 이제 뭐 NaCl이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계속. 근데 이거를 막
부셔려고 하면은 잘 안 돼. 왜냐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하다. 그리고 결합력이 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은 이온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층으로 밀어주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쭉 밀어주면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 막 부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얘네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들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한 이제, 반발력 인력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 둘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잘 결합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결합하냐. 그리고 과거에 화학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분자의 개념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분자라는 게 생기냐. 이렇게 물질이 따로따로 있어야지. 만약에 가까이 올라고만 하면 이걸 저렇게 반발하는데 분자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려낸 거죠. 핵 간의 반발력도 있고요. 또 무슨 반발력도 있어요? 전자하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있어. 근데 전자, 전자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지독한 건 누구야? 핵 간의 반발력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쟤네들이 결합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있는 상태예요. 우리 보통은 왜 그래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잖아. 우리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처음에 이쪽에 있는 애는 수소하고 수소가 어떻게 있는 상황이에요? 멀리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 있지. 얘가 얘랑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의 에너지 레벨을 보세요. 그때의 에너지 레벨이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있었을 때 그러던 수소가 점점 여기서부터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가까이 막 뭐 충돌하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움직이다 또 충돌하다 보면 또 가까이 있을 때 있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 수소들이 이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 에너지 레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바닥 상태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낮아진다. 불안하면 에너지가 들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네들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에너지적으로 안정돼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건 점점 안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다가 언제 가장 많이 에너지가 내려가? 얘가 이렇게 딱 결합할 때, 요 상황일 때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요? 갑자기 원래보다 더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죠?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것들이 그 핵하고 핵 간의 반발력까지도 생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걸 이렇게 충돌해버리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원래보다 더 못해가지고 확 달라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공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알려고 막 그냥 처음에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너무 알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물질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서 되게 불안해해요. 자, 저 에너지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인력만 따져요? 반발력은 안 따지고. 그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 뭐가 있었어요? 인력만 있었어요? 분명히 핵 간의 반발력도 있고 전자 간의 반발력도 있었죠. 그렇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인력과 반발력을 서로 알짜 힘이야. 합쳐서. 그 총 알짜 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반발력도 작용하고요. 이 사이에 인력도 작용해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저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즉 인력하고 반발력의 관계도 다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이제 어떤 교재에서는 그거에 대한 알짜 힘만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힘을 다 감안해서 결과로 봤을 때 어쨌든 반발력보다는 인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가장
인력이 커진다. 이걸 뭐라고 하죠? 결합길이라고 하네요. 결합길이. 결합길이가 얼마예요? 74 피코메타라고 하는데, 제를 만약에 반으로 2로 나누죠? 그러면 저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에 배웠어요. 공유 결합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그 공유 결합 반지름이, 그러니까 즉, 수소 공유 결합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2분의 1로 한 거죠, 사실은. 그죠? 요 결합의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여기, 길이랑 어떻다 그랬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요쪽이 더 짧아요. 그죠? 그래서 제 모양도 그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래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합을 하는 이유. 그죠? 결합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좋으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는데, 요거는 결합을 형성하는 애들의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학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화학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분자 개수를 다 나타냈으니까.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나타내죠. C2H-OH 옆에 결합 구조들을 다 나타냈어요. 결합 구조는 뭐냐면 이거 만들다 만 건데, 요 노란색, 빨강색이 바로 예를 들면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탄소를 나타내는 거고, 가운데 이렇게 서로 결합선, 요 결합선을 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최대 결합선이 세 개까지 나와요. 근데 이 결합선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어? 전자 두 개가 되는 거야. 전자 한 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2에 H5O를 우리가 화학식 또는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CH3개, CHH, 그 다음에 OH, 이렇게 구조를 다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구조를 다 보여준 걸 구조식이라고 해. 그럼 보세요. 실험식, 그 다음에 분자식, 그 다음에 구조식.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내가 했나 전에? 시성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시성식으로 만들어 보자.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 CH 세 개에 가운데 O 있고 CH 세 개. 그다음에 또는 C2H 다섯 OH. 얘네들의 공통점? 똑같아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HO. C2H5OH. 6개. 오, H 6개. 그죠? 네. 그래서 C2H6O. 이 화학식이 요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개수가 똑같아요. 차이점? 작용기가 달라요. 이걸 작용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작용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소개만 해줄 건데요. 요 작용기는 뭐냐면, 에테르라는 작용기야, 에테르. 에테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신나라고 우리 말하는 거죠. 신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신어들의 특징이 뭐야? 만약에 페인트 같은 것만 묻으면 신어 갖다가 바닥 닦아주면 페인트 싹 녹거든? 근데 거기다가 불 살짝 붙만 모르고 떨어뜨렸어. 그럼 불 붙어. 그 불이 잘 붙어요. 굉장히 불이 빠르게 붙어. 얼마나 잘 붙냐면, 실험실에서 이쪽에다가 신어에 묻어놓은 솜을 넣고 이쪽에서 불을 질러도 여기서 불이 확 붙어요. 그만큼 발화점이 낮고 불이 잘 붙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얘네들 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증기가 잘 만들어져. 그러면 인력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인력이 작으니까 빨리 증기가 되지. 액체였던 것이.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알코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은 이게 끓는 점이 한 78도 정도 돼. 물은 100도 정도 되죠. 물보다는 낮지만 같은 분자량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합력이 크다고 봐야 될까? 작다고 봐야 될까? 결합력이 큰 거야. 인력이 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이런 화학식을 주면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시성식을 주면 이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식을 두 가지 종류의 시성식으로 만드시오 하면은 요렇게 두 가지 물질이 나오고,
각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인력이 크다. 끓는 점이 높다. 물하고 잘 섞인다. 중성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돼.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요거는 볼스틱 모형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모형. 요것을 입체적인 모형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그 볼스틱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거 유기학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고 시험 문제 할때 이렇게 잘안 보여져 안 친절해. 보통은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학식으로 줘요. 그럼 화학식 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동유 결합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기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 숨은 그림 찾기. 저 이쪽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결합했냐 안 했냐? 그럼 얘는 결합 안 했어요. 얘는 어느 쪽이 더 안정할까? 결합한 애가 안정하겠죠. 그건 뭘로 할수 있을까요? 안정하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이쪽에서 일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기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왜 흡수해야 될까? 그렇죠. 떼어내려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잘 결합되고 있는 거를 막 에너지를 막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 저게 떨어져 나갈까?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0으로 하고 그래프 자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서 잘 결합되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 상태대로 떼어내야 돼. 그럼 이것만큼 최소한 이것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야지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얘가 더 불안한 거예요. 얘는 더 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되면 에너지를 방출할까, 흡수할까? 방출하겠지. 그죠? 여기서 일로 가려면 에너지를 그것만큼 흡수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르네.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에 따라서 에너지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탄소 에테인의 탄소 결합 에너지하고 프로페인의 탄소 결합 에너지하고 뷰테인의 탄소 결합 에너지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평균 내서 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결합 에너지 같은 거 계산하겠지만 실제로 모든 이런 애들의 그 결합력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정말로 거의 없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요. 탄소끼리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라고 하자. 이거 다 평균 내서 그냥 하자. 탄소와 수소 결합 에너지는 얼마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약속을 해서 표가 나와. 그럼 우리 그 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평균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 결합 에너지 다 다르다고 해서 각각 다른 결합 에너지를 사용하면 계산 아무것도 못해. 다 외워야 되고.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아예 평균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실험실에서 실험하지 않아도 화학 반응식 세우고 그 다음에 요 표만 이용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의 값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둘 게 F, HF, HCl, HBr, HI 얘네들의 통제 변이는 H고요.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FCl, BrI예요. 그죠? 근데 이것들의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소의 해리 사고도 연관이 되죠. 더 떼내기가 쉽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중결합 에너지 볼게요.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요. 탄소 삼중결합이 있어요. 근데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 그 다음에 탄소 단일결합 있죠, 여기.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인력이 어떻게 돼?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는 몇 중결합까지 가능하냐면 삼중결합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단일보다는 2개보다는 3개가 더 결합력이 세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주 물어봐요. 인력 같은 거 물어볼 때. 그리고 숫자는 외우지 않아요.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관련된 게 나오면 이거는 꼭 물어봐. 관련된 시험 뭐 여러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할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대단히 잘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탄소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대매. 그럼 결합 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왜? 왜 짧아진다고 그래요? 탄소 단일 이중 삼중. 네, 짧아진다. 맞아요. 왜 짧아져요?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죠?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된다. 인력, 그 결합 세기가 더 셀수록 결합 길이는 어떻다? 더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요 평균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지 나중에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오면 뭐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얘기가 나왔네. 이거 전에 전기 음성도 다음에 나올 거야 하면서 제가 뭐 설명할 때 전기 음성도와 같이 얘기했냐면 전자 친화도 얘기할 때 전기 음성도도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전자 친화도가 뭔가? 전자 친화도라는 거는 말하자면 전자를 일부러 넣어줬을 때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느냐. 그 방출한 정도가 바로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는 안정하다는 거고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건 흡열 반응이에요. 전자하고 친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근데 전기 음성도는 뭐예요?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야. 전자를 그냥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만 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제일 세다 그랬어? 플로우가 가장 세요. 근데 전자 친화도는 CL이 더 안정하다고 했어요. 그죠? 플로우는 막 잡아당기는 능력은 있지만 안정성은 CL 면에서는 좀 적더라. CL이 반경이 하나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서의 안정성으로 보면 CL이 더 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쪽은 무슨 결합? 빨강색. 아주 이온 결합에 그냥 딱 잘라져서 이온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요렇게 한쪽으로 전하가 많이 몰려 있어서 이 분자 자체가 극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저기는 극성 공유 결합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요거까지 하자. 자, 먼저 이온 결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아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길의 결합이고 또 하나는 공유 결합이 있죠. 근데 이 공유 결합 자체가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극성 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HCl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는 애들 얘네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각각 다른 원소들, 즉 전기 음성과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전하가 한쪽으로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이렇게 떼 있는 애들은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거는 극성 분자예요. HCl 같은 경우 분자.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결론이 무극성인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굴까? 대표적으로. CH4. 그렇죠. CH4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 따지는 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돼. 그렇죠? 다른 애들이면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얘는 전하가 많이 몰려 있죠. 근데 요거는 다른 애인데 균형을 잡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탄소, 산소, 탄소, 산소로 균형을 잡고 있어.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인데 분자의 성질은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도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H2, Cl2, Br2, I2 균형 잡고 있는 애들. 이원자 분자 애들. 이런 것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해요. 어느 쪽으로건 전하가 몰려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분자가 극성인 애도 있고, 무극성인 애도 있어요. 자, 문제 내볼게. H2O. 무슨 결합 형태죠?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성질은 극성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메테인, CH4 말하는 거, 요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분자예요. 그런데 하나가 CH4, CH3개, CH3개의 Cl로 치환이 됐어.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될까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극성 분자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간혹 문제 중에 이렇게 나와요. 간혹 문제 중에 특히 이런 게 C 이렇게 구조를 주고 그다음에 Cl, Cl, H, H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요게 구조가 평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서로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극성이 아 얘는 무극성이 아니고 얘는 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극성 분자야. 그래서 왜 극성 분자일까? 이게 왜 극성 분자일까? 분자를 얼른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빨간 게안 되네요. 예, 이거 맞춰지지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그냥 평면의 90도 구조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애거든. 그래서 얘는, CLCL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CL이 하나 더 있어. 그럼 극성일까? 무극성 분자일까? 극성 분자예요. 여기 만약에 또 하나 치환이 돼 있어. 이때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비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비극성 또는 우리 무극성이라고 표현했던 거 같은 말이야. 같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누가 가장 세다? 플로르 쪽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HCL은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자의 어떤 밀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NaCl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 요거는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하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한쪽으로 전하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즉 극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애들 CH4 같은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 해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전하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CLCL? 그럼 CLCL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 즉 비극성 분자. 그래서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공유 결합 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자, 우리 끝에서부터 읽어줘요. 여기서부터. 즉, CO가 있으면 한국식은 뒤에서부터 읽어줘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산화탄소라는 말보다는 일산화탄소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있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1이라는 뜻이니까 일산화탄소. 그래서 음이온성을 갖고 있는 애부터 먼저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 PCl 저기 3개예요. 예, PCl3이면은 Cl이 3개 있어요. 그래서 3 염화인 화자는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음이온하고 양이온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소자가 염소화라는 말 대신에 소자가 빠지고 대신에 화자가 붙어요. 그래서 염화인 이렇게. 그다음에 SF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4플로르와
황 요렇게 해줘도 되고 사라는 얘기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명명하는 방법 우리 좀 이따가 외울 거야. 요렇게 1, 2, 3, 4를 저렇게 표현을 해요.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N2O4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사산화, 이질소 이런 식으로. 그게 이거죠. 1, 1 그러면 모노. 2 다이나 디라고도 이제 읽어주고요. 3, 트라이, 트리라고도 하고. 4, 이게 아까 테트라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 펜타. 6, 헥사. 7, 헵타. 8, 옥타. 9, 노나. 10, 데카까지 10개는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있어서 이 앞에 접두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의 개수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꾸로 저 명명법 이런 거를 보고 화학식을 거꾸로 쓸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요 표현하는 명명법은 매번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좀 익숙해지면 돼요. 명명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를 내거나 하지 않아요. 이걸 읽어보세요라든지 뭐 화합물 명명을 주고 요걸 화학식으로 바꿔보세요라고 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식을 줘. 문제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좀 알아주세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공유결합 화합물 명명법 어떻게 하자? 뒤에서부터 읽자. 개수는 그대로 읽어주자. 뭐라고 읽어요? 요거는 네 개. 사, 산화, 이, 질소. 그래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줍시다. 가운데 화자 붙여서 읽어줍시다. 해서 매번 화음을 나올 때마다 좀 연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장부터 무지무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아직 우리 시간 있으니까 요것만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을 줄 거야. 이 4-6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꼭 예습으로 읽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 명명에 관련된 내용까지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는요, 일단 요거 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예들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